안녕하세요, 홍냥이입니다. 오늘은 원두 토핑을 만들어 볼 건데 먼저 보여드릴게요. 레인보우 케이크의 조각 케이크 모습인데, 이렇게 되었고, 잠시만요. 이렇게 되었고요. 잠시 여기다 주워 볼게요. 잘 보이시라고 이렇게 장식을 됐다. 이렇게 네네네 이렇게 되었고, 다시 여기다가 넣을게요. TV 소리 들리실 수 있는데, TV 소리 들리실 수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고, 이렇게 다시 만들었어요. 이렇게 됐고, 자 이제 진짜 원두 토핑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. 먼저 준비물 천사점토, 그다음에 갈색, 고동색 물감, 이쑤시개가 필요합니다. 천사점토 이제 별로 안 남았어요. 이것밖에 안 남았거든요. 천사점토가 안 남아서 이 정도만. 이 정도 떼어줬고, 작게 만들 거기 때문에 이 정도만 떼어줬고요. 이거를 이제 그 고동색 그 물감을 꺼내서, 고동색 물감 꺼내주시고, 이건 좀 원두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? 좀 많이 넣었어요. 좀 많이 넣어서 좀 색이 진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, 제가 손에 안 묻히려고 하는데 자꾸 손에 묻으니까 아무튼 잘 섞어주시고, 손이 묻어. 또 어쩔 수 없네요. 이제 좀 이따가는 생크림을 만들어 볼 건데, 제가 케이크를 요즘에 많이 만들고 싶어서 생크림을 대량 생산을 할 거예요. 이거 저 천사점도 다 쓰더라도 대량 생산을 할 거거든요. 아무튼 대량 생산인가 아무튼 할 거고, 기대해 주시고, 별 토핑도 만들어야 되는데 별로 없어서 천사점도가, 아무튼 이렇게 해주시고, 이 정도? 아니야. 좀 이 정도 떼어서 동글동글 하면서 길쭉하게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주셔서, 이쑤시개로 제가 이쑤시개를 오래 사용하는 편이라서 이렇게 해주시면 원두 토핑이 완성이 되고요. 이거는 중간 크기. 이거는 좀 큰 거 만들어 볼게요. 좀큰거 이건
이것도 그냥 중으로만 팔게요, 그냥. 좀 그래서. 한번 이걸로 이 커터칼 해봤는데, 커터칼이 더 괜찮은 것 같아서, 그냥 커터칼로 뒤에도 해주시고, 계시면은, 이게 중이고, 이게 대예요. 좀 확실히 차이가 나죠? 그러면은, 제가 새로 산 다이소에서 한 이틀 전에인가? 아무튼, 네, 이틀 전에 산 이거 초콜릿 쿠키 만들어 놓은데고, 아직 말리고 있어서 스팟도 되게 잘 됐는데. 아무튼, 넣어보겠습니다. 잘안 열려요, 이게. 좀 뻑뻑해서 한 요따가 넣을게요. 요따 넣어주시면. 원두 토핑은 커피 같은 거, 커피 쿠키? 그런 거 만들 때나 커피 케이크, 커피 만들 때 사용할 예정이고. 아무튼 동글동글하게. 이번엔 소를 만들 건데. 그거 비슷하게 해주시면 되니까. 원두 토핑 만들기는 정말 쉽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잘 따라하실 수 있어요. 네, 이렇게 이 소가 완성이 되었습니다. 소 보시면은 딱 크게 차이가 나요. 소, 중, 뭐 대. 이렇게 차이가 나요. 네, 그러면은 그 꽁냥이의 원두 토핑 만들기 끝입니다. 안녕.